SNS에는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삽니다. 친구 숫자와 좋아요의 빨간불, 그 개수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자신의 작품만이 예술이라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78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유익할지도 모른다거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술만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지금 호황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황 속에서 총체적 난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뭐 저 역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오름의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혹 잘못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미술품은요. 기호품일까요? 사치품일까요? 아니면은 투자 종목일까요? 화가님들, 컬렉터님들, 미술 애호가님들, 그냥 미술을 좋아하거나 언제를 맴도니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 좋아하는 색은 어떤 거냐, 어떤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 30년 전 갤러리스트 초보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전시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잘 팔리는 그림에 관심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잘 팔릴지도 모른다는 미래 예측과 관련된 작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화가님들이야 본인의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이고 가장 좋은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만 저는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뭐 화가님들이야 자기 작품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모든 작품들의 흠집을 잡을 것이 많이 발견하기도 하죠. 내게 우선이니까요. 어느 전시장에 가가지고는 이 작품 어때라고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겉으로는 아주 좋아, 작품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실정인 것 인정합니다. 2022년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아트페어의 흥행 성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면을 뜯어보게 되면요. 값이 싸거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의 쏠림 현상이 있지 모든 작품에 대한 관심도는 아닙니다. 신규 컬렉터의 등장으로 이들이 구매하는 작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작품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가 보니 양상과 형상과 작품의 장르에 대한 관심은 묻히고 있죠. 지금 현재도요. 2021년에 몹시 비싸게 겁나게 많이 팔린 작품 중에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현격히 줄어든 작품들이 속속 눈에 들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호장 30만원, 40만원, 심지어 호장 100만원까지 가던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작품들을 구매한 것들을 리세일 시장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거래가 어렵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술시장의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술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저는요. 첫 번째로 미술 NFT를 꼽고 싶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어떤 것이나 가능한 NFT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코인 회사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마케팅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재 현 시점에서는 당장은 손해보는 이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화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돈의 가치가 없는 코인을 코인 시장에 얼마짜리라고 말한 후에 그림에 NFT 고유 기호를 붙인 이후에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형성시켜 버립니다. 화가에게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주고 코인을 받은 화가는 코인 시장에 이를 내다 팔면서 코인의 유통 물량이 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화가는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품 이미지에 붙은 NFT가 리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화가의 인지도는 분명
높아질 것이지만 거래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무해질 경우 보증의 고유 기호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게 한 작품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거래가 안 된다는 것으로 오인되기 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술 NFT가 소장 가치를 확보할 여타의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0대, 60대 화가들의 저조한 흥행 성적과 원로 화가들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판매량이 현격히 줄어든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X세대를 포함한 60년대 이전에 출생한 하가군들입니다. 팬데믹 사회의 마케팅 부분에서 다소 서툰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SNS 마케팅에 있어서 페이스북에 집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보다는 일방적 호응을 기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나만의 독창적 작품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이들입니다. 여기에 속한 화가님들, 차량 만들기 마케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군소 화랑의 존폐 위기입니다. 예전에는 화랑이 미술 시장의 정보와 고객을 독점하였지만 이제는 옥션이나 아트페어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정보, 다양한 고객을 마음대로 활보한 고객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아트페어 참여가 아니면 답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시장이 없는 오피스 갤러리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선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NFT와 관련된 코인은 올 하반기 8월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코인 종목은 상장 폐지에 이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상화폐를 통한 미술품 매매도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러한 시절에 화가님들의 작품 이미지가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패와 함께 작품 이미지까지 하락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견 화가, 원로 화가의 경우에는 정수 아스센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작품성이 검증된 이들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많은 갤러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소 화랑들의 존폐 위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아트페어에 무조건적 참여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가들에게 참가비를 일부 충원받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요, 화가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화가 역시 갤러리에서의 갤러리를 통한 마케팅, 작품 관리, 신뢰성 유지가 절실한 시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